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 145만 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 예납할 것을 안내했는데요. 2019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세액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인데요. 국세청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과 행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오는 12월 2일까지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요.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또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중간 예납 기준액의 절반에서 중간 예납 기간 중에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납부한 중간 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며 수령한 납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고지받은 중간 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 예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 예납 추계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 중간 예납 기준액은 없지만 올해 중간 예납 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 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의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업자가 중간 예납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세정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오는 12월 2일까지 중간 예납해야 하는데요.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또 중간 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